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9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매주 저희가 신과 함께 본편만큼은 놓치지 않고 지금 2년 해오지 않았습니다. 거진 2년 다 돼가네요. 네. 정프로는 살아오면서 뭔가를 2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한 거 있어요? 제가요? 예. 2년 동안 한 거 매주 한 번씩. 아, 매주 한 번씩. 한 번 넘겨도 됩니까? 응? 매주 한 번을 넘겨도 돼요, 혹시? 아니 뭐 나는 매주 한 번씩이란 조건도 안 달게. 나는 이거는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 네. 자신과의 약속을 2년간 지킨 적이 있냐고. 아, 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린 것 같지 않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쉽게 살아온 게 아닙니다. 아. 예. 뭐, 다 있죠, 또 제 개인의 역사에. 이럴 때 꽤 있을 것 같아. 이럴 때면 뭐. 네. 벌써 수현 씨랑 그 약속을 벌써 몇 년째 지키고 있는 거야. 수현 씨와? 수현 씨. 결혼하면서 아. 결혼하면서 했던 약속. 그럼 뭐. 아, 네? 우리 아내만 사랑하겠다. 그래. 네. 그 약속을 벌써 몇 년째 지키는데. 7년입니다. 네. 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생뚱맞은가 봐, 저도. 아, 이런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시시껄렁한 얘기로 저희가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뭐 요즘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가계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심각한 뇌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뉴스 뭐 경제면 볼 때마다 식상해. 그죠? 근데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게 식상한 얘기가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심각한 이야기 그래도 한번 밝은 분위기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계 부채로 시작해서 금융 위기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엮어주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키움증권에서 온 서영수입니다. 네. 예. 우리 서영수 연구원님. 네. 지금 뭐 가계부채 얘기를 저희가 살짝 꺼내긴 했습니다만, 네. 가계부채 문제가 뭐 심각하다는 건 우리도 늘 그냥 입버릇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심각하다고 그냥 얘기하는 것 이상의 뭔가 문제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뭐 그 정도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단지 가계부채의 문제 네. 이 정도로 끝난다라면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예, 위험 또는 위기가 단지 올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언제 오냐가 중요하겠죠. 예. 근데 저희가 보건대 저희가 이 책을 쓰고 저희가 이 부분 설명을 드리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대로 간다라면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라면 상황이 유지된다면 네. 금융위기는 네. 반드시 옵니까?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은 어차피 금융위기는 어떤 트리거가 존재해야 되고요. 네. 그 트리거는 아마 외부에서 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외부에서 올 가능성은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예, 내년 정도에는 어떤 조그만 형태의 위기가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내에 전이될 때 네. 예, 그때 한국이 위기가 생길 가능성이 첫 번째 있고요. 그렇지 않고도 예, 국내 자체에 여러 가지의 위험 요인 다시 네. 말하면 부채는 반대 계정에서 본다라면 그게 자산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자산 가격의 하락에 의해서 자산의 부실화에 의해서 부채가 부실에 대한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부분을 단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예, 네. 그러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 책을 썼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은 네. 단지 위험하다 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가냐 이 부분이 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네. 우리나라 자체적인 금융위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자체적인 금융위기 그러니까 뭐 카드 대란 정도를 금융위기라고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금융위기의 어떤 컨셉이 네. IMF는 우리가 금융위기라고 안 하죠. 외환위기라고 하고 네. 그죠? 근데 금융위기라 하면 미국발 금융위기 정도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내부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금융위기라고 할 만하면 어느 정도 상황 지금 역대로 어떤 상황이 금융위기냐 이거죠. 우리 내부에서.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위기들은 결국에는
은행이 부실화되면서 위기가 발생되거든요. 네. 98년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다음에 2003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2008년도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게 결국엔 전이돼서 은행의 부실화로 연결이 되죠. 예.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은행이 예, 어떤 외부든 내부든 어떤 변화에 의해서 예, 금융회사가 예, 이제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예. 2008년에 우리나라도 금융위기였어요? 네. 아, 그때 뭐 은행 뭐 부실화 됐나요, 그때? 그때는 은행의 유동성 위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분석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요약만 하면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이 채권들을 팔고 나갑니다. 예, 그러면서 예, 국내 은행이 예, 외화가 부족한 상태에 직면하죠. 아, 2008년도에 예. 아, 그랬었습니다. 예, 뭐, 그래서 몰랐네. 사실상 2008년 10월 국내 대다수의 은행, 신한은행을 제외한 대다수 은행이 외화 디폴트를 사실상 선언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 한은 투기금을 신청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한국은행이 외화가 부족하니 그때 통화수합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당시에 통화수합을 풀어야지 못했다면 예, 98년과 같은 예, 외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죠. 2003년도는요? 2003년은 이건 내부 요인입니다. 네, 그때도 내부 은행이 힘들었습니까? 많이? 카드 사태들, 카드사들 상당수가 네. 결국에는 예, 도산하거나 합병되거나 그렇게 됐죠. 아, 예, 그러면서 얘기는 은행하고 관련이 있었냐 이거죠. 카드도 은행의 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아. 예, 금융회사 은행이라는 컨셉을 단지 상업은행을 보지 마시고요. 예, 금융기관에서 예, 금융회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도 은행이고요. 네. 예, 상업은행도 은행이고요. 카드사도 뭐 예. 대출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죠. 카드사도 어찌 보면은 이제 하나의 은행으로 봐야죠. 근데 지금 머지 않은 미래에 이런 위기가 또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대로면. 이대로면.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프로가 질문한 서영수 애널리스트께서 네. 과연 금융 위기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기본적으로 그 금융 위기 또는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banking crisis, 결국에는 은행 위기라고 하는데요. 네. 은행 위기의 형태는 대부분 예, 은행이 자금 부족 상태에 직면할 때 이게 뱅크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뱅크런 상태 또는 펀드런이든 예, 또는 요즘에는 이제 은행채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콜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자금 조달을 하는데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는 상태. 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야 되는 상태. 예. 그 정도를 예, 그게 은행 위기라고 하죠. 은행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 부채 상황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융 위기라고 하면 미국에 막 저 서브프라임 모기지 해갖고 막 저 집값 막 뭐 저 대출 못 갚고 이런 사람 막 늘어나면서 은행 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 비슷한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 위기가 온다라면 2008년 위기는 단지 유동성 위기에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면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랬다는. 예,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국내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요. 국내에 2008년 위기는 사실은 원화 유동성 위기가 외화 유동성 위기로 확대되면서 발생한 단지 순수한 유동성 위기였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해결되다 보니까 바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이건 전형적인 부채 위기라고 봐야 돼요. 자산의 위기고요. 자산의 부실화에 따른 부채 위기. 예, 이거는 예, 2008년 미국의 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또는 98년도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게 위기로 정말 확산된다라면 이거는 임팩트가 2008년과 또는 2003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매급의 예, 임팩트일 거예요. 아직 저희 3%의 표정이 네. 예, 상기되지 않고 약간 뚱한 이유가 뭐냐면 은행 입장에서 뭔가 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은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물론 경제의 가장 심장이긴 합니다만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금융위기, 경제위기라고 하는 건 주가가 많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집값이 많이 폭락하거나
실업자가 막 생기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나 그래서 피부로 오는 위기지. 예를 들면 은행이 수지가 나빠졌어요라고 하면 그거는 정부가 한국은행이 내지는 공적자금 투입해서 은행들 좀 통폐합해서 정리하고 하면 그거는 늘 그동안 그렇게 해결돼 왔던 거잖아요. 그 은행 위기가 무서운 거는 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이 유동성 부족 사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 유동성 부족 사태. 그렇게 된다면 은행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갖고 있는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신을 회수한다는 뜻이에요. 네. 예. 그럼 담보를 예, 처분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예, 자산 가격은 떨어질 거고요. 기업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요. 투자 안 하죠. 투자도 안 할 거고 예. 여신을 회수할 테니 예, 자금이 좀 여유가 없는 기업들은 도산할 거고요. 예. 이렇게 되면 예, 이게 금융위기거든요. 예, 이게 2008년도 미국의 사태였고요. 당연히 그럼 실업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예.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는 고용인구가 네. 300만 명이에요. 예. 고용인구요? 예, 고용인구.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부동산 모든 부분들, 부동산 네. 중개업, 뭐. 아파트 건설업. 예, 건설 다 포함한 게. 관리 뭐 이런 거. 예, 300만 명입니다. ILO 기준으로요.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예.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죠. 우리 부동산 관련 인구도 우리 친한 사람 많어. 김학렬, 뭐 이상우, 최상우, 아, 부동산 관련 있잖아. 이광수, 아기곰.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사실은 뭐 하도 많이 그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무뎌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가계부채 상황을 한번 좀 진단을 하고. 죄송한데 그거 진행하기에 앞서서 뭐 방향이 있으신 모양이네. 예, 위기가 워낙 시리어스한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단지 부채가 부실화된다고 해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동안 저희가 이걸 오랫동안 분석했지만 여태 위기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예, 저희가 마음속엔 담았지만 예,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예,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위기가 오는 거지 그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위기는 오지 않거든요. 저희가 조건을 다섯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 금융위기의 조건 다섯 예, 가지? 예, 다섯 이게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돼요. 다 돼야 온다? 다 돼야 됩니다. 네 개만 해도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오네. 그렇죠. 다섯 개 다 충족됐어요? 조건이 지금 어느 정도 충족된 거 같아요.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예. 다섯 가지 조건. 아, 정말? 예. 들어보죠. 우선은 이제 부채의 이슈입니다. 예, 부채가 많기도 하지만 부채의 질이 중요합니다. 부채의 질. 부채의 질이라는 것은 예, 딴 거 없습니다. 예, 부채가 집을 투자하는 경우 또는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 갬블링을 하던 경우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대출이 이용되는 경우예요. 질이 안 좋다? 예, 그 질이 안 좋다의 정의는요. 예. 내가 그냥 살려고 부채 저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반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생활비 거주 목적으로 새로 생활비로 쓰려고 부채가 많은 게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기본적으로 내가 생활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려는 빚이 딱 자기의 소득 내지 또는 일정 수준의 범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못 빌린다는 거죠. 그쵸. 그 부채가 많으면 당연히 더 위험하기는 한데 네. 생활비 좀 쓰려고 합니다 하면 기껏해야 몇백만 원 빌려주고 땡이라는 거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렇죠. 어디 가서 네. 빌려 그걸. 예. 예.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요. 근데 투자 목적은 우리 이제 헤지펀드와 똑같은 거죠. 예. 최대한대로 수익을 내려면 레버리지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익 극대화로 예. 부채 조달의 목적이 바뀌게 되면 네. 자신의 위험 관리보다는 예, 투자 수익 어떻게든지 내가 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하려고 해요. 투자 예. 목적이라면 예 그렇게 되면 부채의 가장 중요한 룰을 어기게 돼요. 뭐냐면 원리금 분할 상한을 어기게 됩니다. 예 원리금 분할 상한 사실 원리금 분할 상한만 유지한다라면 부채 리스크는 양이 많아도 얼마든지 예,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상식적으로 본다면 원금을 낸다고 보세요. 그러면 예, 2억 대출 빌린데 원금을 내는데 2년 만기 할 수 있을까요? 안 쉽지 되죠. 않거든요. 예. 만기를 장기화할 수밖에 없어요. 원리금 분할 상환하면. 네. 그렇죠? 원금을 갚으려니까. 그렇죠? 고정금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정금리로 원리금 분할 상환하면은 예를 들어 3.5%의 금리를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캐시플로우는 한 8% 정도가 캐시플로우로 나가네요. 원금도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8%의 돈을 나가게 되면은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어봐야 8% 더 버는 투자수 대상이 쉽지 않으니 캐시아웃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예, 어차피 집이든 주식이든 투자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짧단 말이에요. 짧은 내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극대 레버리지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원금을 안 내고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국의 가계부채의 문제 핵심은 뭐냐면 부채가 사실 뜯어보면 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이 메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아니고 대다수가 네. 예, 다 투자 목적 대출인 거예요. 투자 목적 대출이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예, 너무 많아요. 예,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투자 목적 부채가 예, 그게 어디로 갔냐? 부동산으로 갔잖아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면 예, 부채의 부실화는 너무 쉽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예, 위험의 본질이에요. 투자 목적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있죠. 그 안에도. 그 안에도 있는데 예.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불안상환 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거주 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가지고 정부가 이번에 안심전환 대출 이제 전환하라는 것도 그런 거는 대부분 거주 목적의 그 아주 안전한 대출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네. 근데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하나 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때 예, 그때는 타임호라이즌이 투자 기간이 한 3년 5년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는 예, 전세 끼고 예, 다음에 추가적으로 2, 3억 정도 현금 있으면 되고 아니면은 네. 현금이 없으면은 10억짜리가 7억의 전세금과 3억의 현금이 필요한데 이 3억을 신용대출,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대출, 전세자금 대출, 각종의 대출을 다 끌어가지고 메이크업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뭐 1억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현금이 없어도 예, 10억짜리 집을 레버리지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대출은 전부 원금을 안 내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만기일시 상환. 그렇죠. 예. 전세 만기 돌려주면 되고. 만기는 다 1년, 2년 이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예. 이자만 내는. 그렇죠. 네. 이자만 내는. 따라서 집값이 오르는 구간에서는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죠. 1억으로 예. 10억짜리가 지난 4년간 예. 더블이 났잖아요. 갭투자. 예. 갭투자 해가지고 그러면 네. 1억으로 10억을, 예. 10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네. 거꾸로 예, 집값이 떨어진다든지 예, 부채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상환을 해야 되는 구조라면은 예,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네, 네. 자 일단 다섯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부채의 질. 예, 부채.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이죠. 자산 가격 하락 위험이 있냐.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산 가격 하락 위험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미 예, 하락하고 있다. 아, 우리나라 자산 가격이라면 대체로 부동산. 부동산 집입니다. 예. 지금 얘기하는데 집값이. 그거야 뭐 항상 그런 위험은 늘 상존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울만 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보시면 은행의 대출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은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 3분의 1은 예, 경기 인천, 3분의 1이 지방이에요. 예. 지금까지 문제 됐던 거는 예, 지방이었죠. 네. 예. 지방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문제가 안 됐어요. 문제가 안 됐던 가장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지방은 자가 보유율이 평균적으로 70%가 넘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집 살 때 빚낸다. 내 집으로 사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한 채 더 사는 레버리지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이슈가 안 되었어요. 더군다나 집값도 쌌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방에서 집값 하락이 떨어진 게 이제 경기도로 이제 이게 이전되고 있어요. 이전되고 있어요. 예. 어떡하냐? 경기도로. 경기 이제 외곽부터 시작되겠죠. 근데 경기도는 왜 중요하냐면 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레버리지 또는 이 자가 보유율이 예, 절대적으로 낮아요. 맞아요. 한 50%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집의 절반은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예.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 뜻인 거죠. 네. 예. 자산 가격 하락.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집은 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건 투자 목적과 자가 주택이 똑같이 떨어질 텐데 네. 부채도 똑같은 부채가 똑같이 들어 있을 텐데. 그렇죠. 자가 예. 주택은 괜찮고 투자 목적의
집이 떨어지는 건 안 되거나 더 위험한 이유는 혹시 어떤 걸까요? 그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채가 네. 전세 보증금 부채, 시용 대출 부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국면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뭐냐면 전세 가격이 또 먼저 떨어져요. 그게 전세 디레버리지를 이야기해요. 우리 그거를 역전세라고 합니다. 네, 깡통전세. 예, 예. 깡통전세하고 약간 다릅니다. 역전세는 2년 전 대비 예, 현재의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네. 국면을 역전세라고 합니다. 예, 깡통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쉽게 말해서 전세 가격이 2년에 5억이었는데 네. 예, 지금 4억 5천 재계약할 때 4억 5천 된 겁니다. 네네. 10%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집주인은 그렇지. 세입자에게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세가 10%를 빠질 수 있을까요? 전세금이 왜 빠졌냐? 예. 집값이 원인을.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인은 집값이 빠져. 전세는 아주 중요한 전형적인 실수요와 예, 그냥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그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공급 과잉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집에. 예. 빈집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는 네. 예. 돈 돌려줘. 전부 다. 그러겠죠. 예. 그리고 딴 데 새 집으로 이사하겠죠. 그러면 집주인은 어떻게 하죠? 다른 새 집으로 5억을 다 줘야 되잖아요. 네. 아까 5천만 원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5억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예. 너 어떻게 돌려주죠? 예, 은행에 돈을 빌려서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최근에 예, DSR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안 빌려줄 데가 없어요. 예. 그러면 방법은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전세 가격, 2년 전 대비 전세 가격과 집값과의 상관관계가 대단히 높게 나타나요. 이거는 2009년 초에 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9년 초에 송파구에 엄청난 예, 입주 물량 늘어나서 그때 집값 많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전세 가격 급락에 의해서 집값이 떨어졌고 전세가 회복되면서 집값이 다시 급반등을 해요. 예, 그만큼 이 전세의 레버리지 이슈는 디레버리지 이슈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아.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예, 경기도의 집값은 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대출금리를 낮춰서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를 늘릴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 신한선선이니 뭐니뭐니 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더 몰리고 그쪽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반대로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빵꾸가 나는 거예요. 지금 지방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방에 네. 새로운 아주 신도시를 이쁘게 잘 지어놨어요. 네.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모여요. 그 도심 빵꾸 나죠. 그 도심 빵꾸가 나요. 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거기는 레버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집값 내리면 내린 대로? 네, 내린 대로. 예, 예. 근데 경기도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투자 수요로 사둔 곳은 집값이 내리면 전세값도 같이 내릴 거고 그러면 전세 빵꾸가 나기 그렇지. 시작하는데 예. 여유 자금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되는 거죠. 매물이나 경매로 나오기 시작한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집값이 떨어지면 예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예요. 집값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미국의 사례에도 보면은 예, 문제의 핵심은 상업용 부동산이었어요. 상가 같은 거요? 상가 오피스죠. 예. 이쪽에 예. 버블이 상당히 끼어 있는 거는 뭐 들으셨죠. 예. 거기도 전세가 있어요? 아니요. 거기는 이제 괜찮죠. 예, 예. 공실이죠. 그렇겠죠. 예. 예. 공실. 예. 그거를 지금까지 이제 은행 대출로 어느 정도 메워 왔었던 부분들이 아까 얘기 드렸죠.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가에 예,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집의 경매 낙찰가율이 떨어질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상가 역시 같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상가의 낙찰가율은 집의 집값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요. 예. 그러면 그거를 예, 은행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느 특정 임계점에 접어들게 되면. 근데 왜 과거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을까요? 그 방금 말씀하신 말씀은
워낙 원론적이고 옳아서 네. 자산 가격이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값도 떨어지고 네. 그럼 부채를 일으켜서 산 사람들은 당황스럽다가 매물로 내놓게 되고 그럼 그 집값은 또 떨어지고 이러면서 위기가 증폭됩니다라는 건 사실은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옳은 이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과거에는 실제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 그 이유는 그때그때 정부가 예를 들면 빚내서 집세라라는 식으로 좀 더 투자 수요를 늘려주거나 아니면 사실 그런 기간이 한 2, 3년 지속이 되면 건설에서도 분양을 안 하고 무서우니까 그렇게 되면 인구는 늘어나고 가구는 늘어나면서 분양은 새로 없으니 슬슬 다시 수요가 공급이 타이트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리바운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좌절로 조절이 되어 가면서 버텨오고 살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자산 관점에서는 공급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부채의 관점에서는 이제 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해왔던 거죠. 네. 예. 그러면서 그거를 메웠는데 그 임계점에 도달한다. 예, 임계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측면에서 예, 부채가 증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기존 부동산 예. 애널리스트와 다른 게 부동산 그 자체 수급이나 지역의 어떤 호재 재료 뭐 이런 걸 보지 않고 그 부동산 수요를 좌우하는 이 부채 퀄리티, 부채 양 이게 과연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를 보고 부동산 시장 본다 이거죠. 그럼 네. 이게 임계점에 왔다는 뭔가 신호가 있다는 거네. 과거에도 우리 가계 부채는 항상 우상향해서 늘 늘어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10년 동안 계속 가계 부채 사상 최대라는 뉴스를 매달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러니까 항상 사상 최대니까 큰일이니까 임계점에 온 것 같으니까 두려워했지만 계속 늘어났지만 이제는 진짜다라는 말씀이시니까 그 신호를 어디서 발견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다라는 건 아니고요. 예. 이런 부채라는 거는 예, 시장 경제가 예,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돼요. 예,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봤듯이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디레버리지가 되는 그런 국면이 오잖아요. 예, 그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부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네. 예, 만약에 감당할 수 있다라면 다른 돈 메워서 예, 그걸 해결할 거라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을 거죠. 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예, 민간에서 예, 뭐 자산 뭐 어떤 집의 공급 물량이 과다하다 이걸 떠나서 이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예, 구조에 와 있다. 한계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세 번째 이슈는 은행이 이런 문제를 이런 부실화를 감당할 능력이 있냐예요. 은행 자체가. 예, 은행 자체가. 아무리 정도네요? 예, 중요하지. 아무리 앞단에서 예, 문제가 생겨도 예. 이 뒷단에서 은행이 그거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사실상 예,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자기 자본 비율이나 LTV 수준에 따라 좌우되겠죠.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냐면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제가 예. 사실은 이게 이 앞단에서 두 번째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부채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부채를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아까 위기는 은행의 유동성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유동성이에요. 은행 유동성. 예. 두 번째는 자본력이에요. 말씀하신 자본력. 그 다음에 사실은 연결되는 게 충당금 수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대다수의 이제 전문가들이 뭐 저뿐만 저를 제외한 대다수의 이제 애널리스트나 예.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본 은행의 자본은 대단히 예, 충실하고 건전하다. 예, 건전하고 예, 연체율도 낮고 예, 그다음에 예, 뭐, 자기 자본도 많고 예, 자기 자본도 많고 충당금도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많이 하죠. 예.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아까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원리금 불안상한 요것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계부채의 한 80% 정도가 예,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이다. 그러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금 얘기한 게 예, 그런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에 원리금 분할상환 비중이
20% 이내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은행이 충당금을 많이 쌓아도 자본을 많이 확보해도 그거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어떤? 아까 20% 아래름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20%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지금 이제 20%. 아, 그래요. 원리금 불안 상환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예, 당연히 이자만 내잖아요. 그렇죠? 대출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연체가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지표가 좋아지네. 나쁘지 않아. 지표가 낮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의 경우에 비교해 본다라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연체율이. 주택담보기준 연체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네. 미국은 대부분 원리금 불안 상환이고, 우리는, 예, 사실상 이자만 낼 유출이란 말이에요. 네. 예. 이걸 다 포함해서 봐야 됩니다. 물론. 예. 이러니까 차주의 이자 부담이 상환 능력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행에 충당금을 쌓는 기준과, 그 다음에 위험 가중 자산, 네, 대비 자본을 쌓잖아요. 그렇죠. 자본 비율을 계산하는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 통계 모형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연체가 발생한 이 비율에 맞춰서 예, 위험 가중 자산과 예, 그다음에 충당금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좀 가세요. 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이 낮게 잡히면은 위험 가중 자산이 과소 계산되고요. 그러면 충당금이 적게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하고 비교한다라면 우리가 예, 충당금 적립률이 예,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총 채권 대비. 예. 그리고 우리가 회계 기준을 K-GAAP에서 2011년 정도에 예, K-GAAP에서 예, IFRS로 바뀌었거든요. 바꿨거든요. 그때는 혹시 기억하세요? 예, forward looking criteria에서 미래의 이제 미래 상환 능력 기준으로 해서 충당금을 적립한 적이 있어요. 네. 예전에는 그때 대비 지금이 충당금이 절반이라 떨어졌어요. 이 회계 기준을 바꾸는 바람에. 예. 그래서 지금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네. 이렇게 해서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은 빠른 속도로 예. 딜레버리징 한다. 아, 딜레버리징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예, 그렇죠. 자본력이 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딜레버리징 예.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딜레버리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런 스토리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집값이 빠지면 네. 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금 혹은 쌓아놓은 충당금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모든 거의 출발은 결국에는 서윤이, 부채에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은행의 어떤 대출이라는 게 뭐 아시는 것처럼 예, 가계 대출이 있고 기업 대출이 있는데 네. 예, 기업 대출 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아니면 전혀 다르게 놉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예, IMF 때는 기업 대출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폭망하니까 그랬다 이런 거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기업 대출 굉장히 조심하기도 하고 또 좋은 회사들 돈 안 빌려도 되니까 기업 대출에 대한 부실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완화돼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발언시 때, 예. 그러니까 그 가계 대출의 어떤 훼손과 기업 대출의 훼손이 같이 와줘야 되는데 그게 좀 따로 놀아준다면 은행의 부실의 가능성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궤도에서 조금 덜 그 심하게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예. 어쨌든 은행을 분석할 때 이게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개라도 놓치면은 이 논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예. 자, 여기 차트 한번 볼까요? 예. 가계부채의 데이터를 보면은 네. 예. 요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판매신용, 신용대출 요게 이제 가계 신용이라는 예. 네. 요래서 이게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가계부채예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대략 1560조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임대사업자하고 그다음에 기타 자영업 이게 이제 개인사업자 대출입니다. 네. 예. 가계부채라는 건 결국에는 가계가 책임져야 할 모든 부채거든요. 이것도 다 사실상 가계가 책임져야 할 부채예요. 기업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전세보증금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 드렸던 가계부채인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상 가계부채의 3분의 1 이상이 예, 제외돼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평가되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과소 계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다 합치면 얼마예요? 한 2300조가 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네. 부채가
사실 이 남아있는 부채와 비교할 때 훨씬 더 위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큰 부채만 빼고 계산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위험이 별로 안 큰 부채만 계산해서 부채를 계산한 거죠. 예. 아까 기업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기업에 선정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러네. 예. 그래서 사실은 가게인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 여신의 구성을 보면은 절반이 가게, 절반이 기업인데 네. 중요한 거는 그 절반의 절반이 개인사업자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계 대출과 사실상 예,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예, 가계 대출이 전체의 70%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대출들은 대부분 다 부동산과 연계된 대출이에요. 대체로 저대출은 원리금 분할 상환의 비율도 좀 낮겠군요. 그러니까 원리금 분할 상환이 주담 대출, 주택 담보 대출이 60% 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예. 그 이자만 내는 대출이라고 보셔야죠. 일시 상환하는 거죠. 예. 자영업 대출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가게 하시는 분이 네.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건데 네. 대개는 가게가 안 돼서 빌릴래요, 인테리어 바꿔서 빌릴래요 하면은 거의 안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담보가 없으니 네. 가게 보증금 말고는 무슨 담보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집 담보로 빌리겠죠.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렇죠. 그거는 주택 담보 대출로 잡힙니까? 아니면 저 자영업자 대출로 잡힙니까?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잡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제가 이제 어떤 걸 선택하냐에 달려 있죠. 그 대출 예. 대출 분류는 그거 아니에요. 사용 목적 아니면 뭐 주택 담보 대출로 한다는 거는 집을 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영업 대출을 만약에 주택 담보로 해서 자영업 대출하면은 그건 자영업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금의 소요, 자금의 사용 목적 이게 내가 가게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자영업 대출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주체가 누구냐, 기업 법인이냐, 또는 이제 기업이냐, 개인 사업자, 개인이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개인 사업자 이슈가 있잖아요. 네. 개인은 사업자이자 또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 대출도 받을 수도 있고요, 가계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또는 예 사업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업자 대출로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계 대출로 받을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건 뭐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둘 중에 선택은 어떤 때 할까요? 예, 규제가 더 덜한 데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예, 원금을 내면은 대출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용될 수 있겠죠. 감독기관에서 야 이거 비율 맞춰라 이런 데 여유 있는 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기도 예. 하거니와 대출하고 싶은데 대출이 막혀 있는 데를 피해서 이쪽으로 간다. 그런 거네. 예. 자, 지금 이제 다섯 가지 중에 세 개밖에 못 왔습니다. 예. 시간은 벌써 야, 이거 우리 절반이 날아갔어요. 내가 감이 있잖아. 예. 이거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거 세 시간짜리 각인데. 각이. 일단 한번 달려보죠 한번. 네. 예. 세 번째 은행 건전도였습니다. 예, 네 번째 이슈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를 여러분께서 처음 듣는다. 예, 처음 듣는 게 내용이 한 90% 된다. 예, 이런 이슈예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할게. 예, 지금 얘기 드린 사실에 대해서, 네. 예, 아 이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예, 충분히 앞에 말씀하신 세 가지가.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드리면은 지금 가계 부채가 알고 봤더니 예, 많이 빠져 있고, 예, 지금 투자 예, 목적 대출이 대부분이다. 지금 얘기 드렸잖아요. 네.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냐. 예. 이거예요. 아, 사람들이 알고 있냐 모르냐가 지금 네 번째 이슈예요. 네 번째 이슈예요. 아. 예.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지금. 위기는 패닉일 때 오는 거거든요. 패닉일 때.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위험들을 예.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경제 주체들이 그러니까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와도 위기 안 온다 그랬죠. 그렇죠. 아, 이거 위기 안 온다 그러면. 우리 이거 모르겠어. 몇 명만이 듣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거 불티나게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위기는 안 오는 거지. 아, 그래서 책을 목적을 다 했네. 위기 방지책. 아, 사람들이 알면 괜찮습니까? 아, 예. 그래서 됐네. 책을 쓴 겁니다. 예. 예. 아, 알면 괜찮다고요? 이게 알면 패닉 없다. 패닉이 안 오고요. 어느 정도에 대비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걸 다섯 예. 번째 얘기하셨어요. 이걸 네 번째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런 아닙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황이 이제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되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정부 대책입니다. 정부가 이걸 충분히 인지하고 예, 리스크를
어쨌든 예방주사를 맞던 예, 어쨌든 구조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구조종을 통해서 충분히 경제 예방주사를 맞춰서 이것들을 충분히 이제 경제 주체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고 감내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면 집값이 네. 지금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떨어져요, 진짜 근데?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산 쪽에서. 떨어질 때 이것들을 예,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은행들도 그것들을 충분히 인지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게 막고 집값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부채를 많이 쓴 사람들이 다주택자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디레버리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성을 해주는 부분들. 근데 못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주었었는데 예, 이게 최근 들어서 완전 바뀐 걸로 저는 예, 이해하고 있어요. 큰 것 같긴 해요. 최근 예. 들어서 보니까 집값이 오르잖아. 근데 뭐 LTV, DTI 다 먹어서 뭐 아까 뭐라 그러죠? 총부채 상환 비율 뭐 이런 거 했는데 대출이 늘어요. 9월 달인가? 지금 최대치야 대출이 가계대출이. 그러니까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올해 초. 지난해 초요? 올해 초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데이터를 얘기 드리면 2019년 8월 대출이 가계대출이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하면 순증액이 10.1조를 기록했고요. 이거는 언제 대비요? 작년 그 전해 대비 아니면 전월 대비? 전월 대비. 전월 대비 10.1조를 기록했고요. 이거는 2016년 대비 가장 많은 순증 규모고요. 아, 8월이구나. 예, 예, 8월입니다. 9월은 아마 기절 효과 때문에 조금 줄었어요. 그렇겠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질이 안 좋은 대출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오. 예를 들면 예, 개인 사업자 대출, 네. 전세 자금 대출, 심지어 법인 자금 법인. 대출까지. 이렇게 그 자금이 대부분 다 단기 대출이고 예. 부동산을 사러 갔다 이거죠. 예. 그 대출을 활용해서 예, 지금 사실은 지난 예. 봄인가 언제 부동산 전문가에서 법인 만들어서 대출하고요. 아니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들었어요. 우리가 그랬잖아. 아, 그렇게까지 해요. 뭐. 근데 그렇게 하네 진짜. 그게 액수가 적지가 않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순수 주택 담보 대출은 전체 대출 순증의 5%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주택담보대출은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건 먹히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규제를 뚫고 해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규제에 이제 부작용 역효과가 생긴 거죠. 그러나 예. 전세대출이 그 대신 많이 늘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투자하는 가장 예, 보편적인 게 이제 내가 살고 대출잖아요. 있는 전세는 그냥 지금까지는 내 여유자금으로 전세금 내고 살았는데. 거기서 대출을 뽑을 수 있더라. 전세 대출을. 예, 이제 집을 투자하는 방법을 좀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 드리면 예. 제가 집이 있어요. 네. 예. 그러면 그 집을 이제 집을 하나 더 사고 싶어요. 그러면 제 집을 전세를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0억짜리면 5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전세 대고 예, 5억 생기고. 예, 5억 생기면 그 돈을 다시 이제 살 집은 또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 이제 바로 옆집으로 이제 전세금 5억짜리를 이사 가는데 이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 그리고 그러면 5억 남아 있으니까 4억, 예, 4억이 남죠. 아마 조금은 이제 이쪽으로 내야 되니까. 내야 되니까. 그러면 4억이면 전세 끼면 대략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죠. 하나 더. 예, 그러면 나는 지금 분명히 현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집이 두 채네. 집이 두 채가 된 거죠. 네. 아니 사업 대출을 받아서 5억 예 5억을 그 5억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요 예. 예 그럼 5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 예, 똑같은 옆에 5억짜리 이제 예. 지금 사는 집과 똑같은 옆집을 사는 거예요 옆집으로 가는데 예. 옆집이 전세 보증금이 5억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5억이면은 보통 80%니까 4억은 예, 대출해 주죠 4억은 대출해 주거든요 그럼 4억 받으면은 네. 예 아까 1억 모자르니까 아까 5억 받은 거에 1억을 여기다 합치면 5억이 되죠. 전세는 그냥 살고. 전세는 거기서 살면 되죠. 똑같은 옆집으로. 4억 예, 남은 거 같고. 4억 남죠. 전세 끼고 사고. 그럼 전세 뭐 요즘 전세가 60%라고 가정하면 은 네. 예, 네, 네, 네. 딱 살 수 있잖아요. 10억짜리. 예, 10억짜리 사니까 나는 지금 예 아무런 추가적인 자금에 어떤 내 돈 없다 이거죠. 예, 지금 집을 새로 한 집을 더 산 거죠. 예. 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걸로 예, 중요한 건 저희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율이 예 가팔라요? 전세 가격 증가 상승률과 연동되는 게 아니라 주택 가격 상승률. 그거는 정황상 이해가 되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네? 내가 그저께 뭐 소프트웨어 저 동원해서 막는다는 게 9억짜리 이상 집 갖고 있는 사람 전세자금 대출 안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이번에 대책 나온 게. 근데 그런 게 정황상 많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지. 정부가 파악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 그러면. 늦게 파악한 거지. 그렇죠.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